여러분, 저게 뭐게요? 예, 네, 살포입니다. 저게 우리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저 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네. 어느 날 밤, 네. 왜 웃어요? 네. 어느 날 밤에 네. 우리 아빠 엄마가 참 재밌는 일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엄마 자궁 안에 저 세포 한 개가 딱 생긴 겁니다. 그 세포 한 개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아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세포 한 개가 그렇게 아기가 될까요? 첫째,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포 수가 많아져야 돼요. 많아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해야 됩니다. 예. 분열해가지고, 그래서 세포 수가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각 세포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약 274가지의 다른 세포들로 우리 몸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세포들이 잘 작동을 해야만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병이 났다는 말은 이 여러분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수많은 274가지의 세포들 중에 어떤 세포들이 작동을 잘 하지를 못해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 각 세포들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해요. 그리고 놀라운 좋은 물질들을 생산합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면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위장세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소화 물질을 생산해 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소화제죠. 그 소화제를 생산해 줘야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각 세포마다 그 세포의 기능이 다 결정이 되었어요. 우리 뇌세포에서는 엔돌핀이라는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생산됩니다. 그 물질이 생산이 돼야 여러분이 우울증에 안 빠지죠. 또 여러분 피 속에는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암세포를 죽여주는 자연 항암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불러요? 면역세포. 면역세포. 그래서 면역세포는 면역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뭐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뭐 에이즈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들을 죽이고 여러분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들을 죽입니다. 그러면 암 환자들은 어느 세포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면역세포죠. 네. 원래 면역세포만 작동을 잘 했더라면 여러분 암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50세, 60세 때까지 암 환자가 아니었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면역세포에서 이 면역물질을 잘 생산해서 암세포를 잘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여러분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니까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내 일평생 동안 암세포를 잘 죽이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이유로 못 죽이게 되니까 암 덩어리들이 자꾸 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던 게 있다 해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는 의사들 보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래는 누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죽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본래는 그동안 50년, 60년 동안 잘 죽이고 있었다고. 네. 그게 그 면역세포가 왠지 암세포를 안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자, 여기 이제 세포를 보면 이 세포 맨 외곽에 있는 것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빨간 거, 땅콩같이 생긴 거, 빨간. 이걸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고, 그건 나중에 가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세포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구멍이 빵빵 뚫린 풍선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세포핵이라 그럽니다. 예. 저 세포핵을 가위로 착 그 풍선을 잘라서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실 뭉치가 나옵니다. 실 뭉치, 여기 실이야. 그리고 여기 실 뭉치죠. 그렇죠? 실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 실이 뭉쳐져 있는 것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배웠죠? 그렇죠? 염색체. 이 염색체라는 것이 이 실 뭉치가 인간의 세포 속에는 23개씩 들어있어요. 다. 그럼 이 실이 뭔가? 이 실. 이 실이 뭔가? 이 실이 뭐길래? 이걸 뭉쳐서 염색체가 되고 이 염색체 23개가 이 세포핵 속에 들어있는가. 사실은 저게 문제입니다. 저 실이. 그 실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꼬불꼬불하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실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꺼지기도 하고 짜잔 해서 켜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전자가 수시로 켜지고 꺼지면서 유전자의 색깔대로 종류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유전자가 켜졌다 또 꺼졌다고 또 이게 켜졌다 꺼졌다 이 유전자들이 수많은 유전자들 약 2만 여 가지가 넘는 유전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작동되고 여러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할 줄 안다 그러시면 청량리로 보내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의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 이 유전자들이 놀랍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면역물질, 자연 항암물질이라고 불러봅시다. 이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 유전자가 암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즉시 이게 켜져.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 죽이는 장면. 이게 암세포예요, 이게 암세포. 이 암세포가 생겼다 하면 우리는 몰라요.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잘 돼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이 암세포가 어느 구석에 몇 개가 어디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는 뭔가가 알고 있어요. 생겼다 하면 이 하얀색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이게 면역세포. 면역세포라는 것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 종류 중에 제일 활동이 활발하고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가 바로 저런 거예요. 조그만한 게 동글동글한 거. 이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예. T세포들이 쫙 암세포 있는 곳으로 몰려가요. 참 희한하죠? 그 어떻게 그렇게 되죠? 네. 쫙 몰려가가지고, 이 암세포에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하면, 이 T세포 안에 이렇게 꺼져 있던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갑자기 꺼져 있다가 어떻게 돼요? 짠! 하고 켜져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이거 할 줄 알면 노벨상 받아요. 아시겠죠? 이 의사도 할 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가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자, 이게 짠! 켜지면, 이 동글동글하던 T세포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길쭉, 넓적해집니다. 모양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사들은 이런 상황을 T세포가 활성화됐다. 그 T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됐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유전자가 쫙 켜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쭉하고 넓적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암세포 죽이는 이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줘요. 뿌려주니까 어떻게 돼? 암세포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몸에서도 이거 잘 되고 있었어.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매일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기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암이라는 병만큼 병 같지도 않는 병이 없어요. 지금은 뭐 암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암은 공부를 자세히 해보면 이 암은 모든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걸리면서 살고 있어. 매일매일 걸리면서 어떻게 또 어떻게?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걸린 줄도 모르고 사는데 낫는 줄도 모르고 낫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병이요? 자, 걸려도 걸린 줄 모르고 걸린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런데 낫는데 낫는 줄도 뭐예요? 모르구나. 그거는 병, 암 걸린 거나 안 걸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병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우리들의 일상적인 현상이요. 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던 그런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 놀라운
암의 무슨 현상?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 여러분 몸에서는 안 일어나고 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모르면 병원에 가서 자꾸 죽여달라 그래야지. 응. 그럼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서 이제 죽여달라 그러면 병원에서 죽였다고 그래요. 응. 그러면 병원에서는 자, 이 암세포를 죽인다고 하면서 모두 같이 죽여요. 예, 이 T세포들도 같이 죽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 암세포가 죽어서 암이, 암 덩어리가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T세포들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 덩어리가 적어져서 좋긴 좋은데, 한 3, 4개월 지나면 어떻게 돼? 암이 또 쑥,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를 죽이는 치료는, 아무리 암세포를 죽여봐야, 암세포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T세포를 도와줘서 쟤네들이 왜 암세포를 더 이상 못 죽이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 암은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암세포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라는 비정상세포로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요. 자, 그래서 정상에서 어떻게 변질이 된다? 비정상으로 변질이 된다. 네. 세포가 변질이 돼. 내 간, 정상적으로 건강하던 간세포가 간암세포가 돼버려. 정상적이든 건강한 내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가 돼버려. 네. 세포가 변하는 겁니다. 세포가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세포가 변하려면은 뭐가 변해야 되냐면은 이 세포 핵 속에 들어 있는 유전자가 변해야 됩니다.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포가 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는 변할 수 있구나? 유전자는 변할 수 있구나.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포 안 변해요. 그러면 아무도 암 안 걸리고 아무도 당뇨병 안 걸리고 아무도 병 안 걸려요. 여러분 몸에 발생하는 뭐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은 다 이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깁니다. 그래서 2만여 가지나 되는 그런 수많은 유전자들 중에 그 어느 유전자가 변했냐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병은 다 뭐 변한 거요? 유전자 변한 거요. 왜 어떤 사람은 이 유전자가 변하고 어떤 사람은 저 유전자가 변하는지 그거는 몰라. 그러나 우리 의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변해서 생긴 것이 병이라면 어떻게 해주면 낫겠어?
자,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질병이 되었다. 그래서 질병 상태라는 것은 유전자의 비정상적 변질입니다. 그러면 뭐는 변하는구나? 아, 유전자는 이렇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병은 낫게 돼 있는 거요? 안 낫게 돼 있는 거요? 왜? 아, 유전자는 변하니까. 유전자는 변하니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도 변할 수 있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다시 회복돼서 정상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여러분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돌아간 유전자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으로 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왜? 뭐 때문에 이 정상이 된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돌아갔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예. 네,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그 사정만 해결이 된다면, 가능한 한 하루 빨리 비정상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변질된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은 항상 정상세포가 되고 싶어 해요. 네. 어떻게 해주면 정상세포로 돌아갈까? 네. 여기에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뭐예요? 네, 원인 또는 뭐예요? 사정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어떤 뭐예요? 환경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전자들이 정상으로 있지 못하고 비정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가 해결되면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는 어떻게 될 수 있구나?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구나. 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돼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 암이라는 병에 걸리기 위해서는 각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간암 아무렇게나 쉽게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뭐예요? 술 마시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폐암 걸리려면 담배도 좀 열심히 헌신적으로 피워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이 폐세포들이 유전자들을 정말 못 살겠다. 정상적으로 살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러니까 좀 뭐예요? 악바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정, 형편, 환경 여기에 문제 심각한 문제가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이것을 해결하러 왔어. 이것을 해결해 주면 드디어 비정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는 지금 하루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만나서 부르는 노래 주제가가 뭐게? 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아니면 뭐요? 내 고향 남쪽만. 맨날 나는 언제쯤이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들은, 변질된 암세포들은 자기네들끼리 오늘 저녁 좀 이상하다. 오늘 저녁에는 이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할까? 왜 이렇게 웃었을까? 왜 박수를 쳤을까? 완전히 지금 매일매일 계속되던 사정, 환경, 이게 달라져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 이게 이상해. 그럼 암세포들끼리 지금 뭐라 그러고 있을까요? 이거 흥미진진한데? 이게 작심삼일 아닐까? 이러고 지금,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암세포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환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환경과 유전자의 관계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여러분, 돼지 알죠? 돼지. 예. 본래 돼지는 무슨 돼지였습니까? 본래 돼지는. 집돼지가 본래 돼지입니까? 야생에서 살 때는 다 산돼지. 그렇죠? 그 집돼지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그거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어. 환경이 바뀌니까 산돼지가 무슨 돼지가 됐어? 집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돼지라는 것은 정상돼지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잡혀 먹기에 대해서 식용으로 키우는 산돼지들이 집돼지를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새끼들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저 빙신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 집돼지는 잘 달리지도 못하고 뭐 땅도 못 파고 뭐 아무것도 다 할 줄 아는 게 없어. 산돼지는 달리면 빨라요, 빨라요. 그러니까 산돼지가 정상이죠. 정상적인 산돼지가 집돼지를 볼 때 저건 이상해. 뭐예요? 산돼지가 집돼지를 보면 그 뭐예요? 비만 환자야. 그렇죠? 그거 완전히 비만도 뭐가 변한 거게? 유전자가 변한 겁니다. 비만도 유전자가 변한 거. 그래서 그 산돼지를 집에다가 키우면, 집에 갖다 키우면 돼지 우리 안에 운동할 수 있어 없어? 못죠. 그리고 먹는 음식도 달라. 뭐 흙을 팔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뚱뚱해지면서 이게 흙을 팔 필요도 없으니까 뭐도 없어져 점점.
송곳니도 부수죠. 응. 삼대째 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쫙 이렇게. 그래서 집돼지가 돼버립니다. 이 집돼지를 산으로 풀어놓으면, 여러분, 뭐가 돼버릴까? 산돼지가 돼버립니다. 산돼지에서 돌아가요. 아마 굉장히 집돼지 유전자들은 산돼지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금방 돌아가요. 그러니까 돼지들이 3개월마다 새끼를 낳는데, 그러니까 3개월 지나서 첫 새끼 낳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지나서 또 새끼 낳고, 그래서 3대째 가면 집돼지 흔적이 없어지고 산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산돼지를 집에 데려다 놓고 집돼지로 만들려면 뭐예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그러니까,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되는 것은 안 되려고 막 애를 써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것은 훨씬 더 뭐예요? 빨리 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돼지의 유전. 그러니까 송곳니가 없어지고, 자, 비만이요. 이게 다 유전자가 변해서 그래요. 아하. 환경이라는 것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참 희한하죠. 어떻게 환경이 바뀌는데 유전자가 바뀔까? 유전자 얘기를 해보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나도 이 유전자라는 것이 내 세포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도 이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게 작동되고 있을까?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돼지가 뭐 자기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바뀐다고. 참 묘하죠? 이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할까? 여러분이 이거를 배워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돼지 얘기를 해보면 어떤 환경이 변하면은 돼지 유전자도 변해요? 그것은 외부적 환경이라 그럽니다. 예. 돼지가 살고 있는 그 외부적, 산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집에서 돼지 우리에 갇혀서 운동도 못 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 외부적 환경. 아하.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 환경이 있으면, 환경. 그래서,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 내면, 외부적 환경이 있다면 무슨 환경이 또 있을까? 야, 이 내면적 환경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산돼지죠. 손목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주둥이도 길쭉하고, 그래서 아주 잘 달릴 수 있도록. 하하, 이 집돼지. 이게 환자들이야. 이때까지 돼지의 그 송곳니 얘기를 했는데,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어진대요. 상아 없는 코끼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아 없는 코끼리란 말은 상아를 형성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서 안 만들어요. 그이 유전자에 따라서 이 상아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왜 없을까? 네. 자. 자, 그런데 최근에 상아암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다. 상아 없잖아요, 보세요. 병신이야, 그렇죠? 이렇게 상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아를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군의 변화가 온다. 1980년대에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40만 마리도 안 남았대요. 왜? 이 상아 때문에. 예. 밀렵꾼들이 어떻게? 코끼리를 쏘아서 죽여서 뭐를 잘라가? 상아를 잘라가. 코끼리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대요. 상황 판단도 잘하고, 예. 네. 그리고 또, 감정이 그렇게 풍부하대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자기 새끼가 사자한테 잡혀서 죽어도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할 수 없지 뭐, 그러고 가버리는데, 코끼리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운대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죽은 시체에다 코를 얹어서 쓰다듬어 주고, 가족들이 둘러싸가지고, 그걸 같이 울고 그런대. 코끼리들은 그만큼 지성과 감성이 아주 풍부한데. 근데 종소리가 났어. 일단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료 코끼리가 쓰러져 있고, 뭐가 잘라져 있어? 상아가 없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야. 뭐가 없어야 살겠구나? 이야.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 그 서식지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코끼리들의 내면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심각한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저녁 이곳에 오셔서, 야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내가 암에 걸렸다면, 그리고 또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면, 무엇의 변화에 따라서?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외부적 환경의 변화와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유전자는 내가 안 바꿔도 어떻게 바뀌어? 지질로 바뀌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외부적 환경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자, 서울로부터 설악산으로 바뀌었어. 어느 환경이 진짜 좋은 환경이요? 아, 이 설악산 환경이야.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자, 이 강의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야, 항암 치료 말고라도, 항암 치료를 해봐야 낫지도 않게 돼 있지만, 이 환경의 개선을 해주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뭐가 생겨?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내면의 환경의 변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감을 갖고 있으면 가장 암 환자에게 해로울까요? 절망감. 아이고, 나 죽었구나. 예. 네. 이런 절망감, 두려움, 이 희망이 안 보인다.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암 진단을, 같은 암 진단을 여러 번 받더라고. 이 병원에 가서. 그럼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서너 병원을 댕겨요. 여러분, 그거 참 한심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찍고 찍어봐야 기계도 똑같고 다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치료법만 조금 각 병원마다 다른 거지. 여러분, 암 치료법이라는 것은 뭐를 개선 안 해주면은 효과가 없어. 이런 환경의 개선이 없다면은 어떤 치료를 해봐야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암이 낫는 건데, 유전자는 회복시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 T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니 그게 날 수가 없고 점점, 예. 저도 이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참 이 전화를 받고 있으면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응? 그래서, 뭐, 그래서, 이 병원은 안 되는구나. 그럼 또 다른 병원 가야지. 이래가지고 더 죽어요. 예. 한 병원에서만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심각한데, 이 병원 두 개, 세 개를 막 해가지고 또 다시 치료가 중복되고 막 이래가지고 참,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는 한 병원에서는 증세 치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치료는 안 돼? 원인 치료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병원에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이 얘기를 암 환자들이 들어야만 뭐를 가질 수 있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 전혀 없어요. 이 얘기가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이 첫 시간 강의를 통해서 아, 나도 날 수가 있긴 있구나. 벌써 이 순간 자, 아, 나도 낫기는 날 수가 있구나라고, 그렇구나 할 때 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되게 짠 하고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코끼리들이 죽은 코끼리한테 와서 아하. 나도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새끼들이라도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아 없는 새끼가 태어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외부적 환경은 이제 여러분은 이미 선택해서 여기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식사도 여기서 하실 거고, 이제 여기 공기도 마실 거고, 여기 그 좋은 물도 마실 거고, 좋은 자연 환경. 와, 참 좋구나. 그 좋구나를 느낄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던 게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구나. 예. 그런데 이게 방구석에 앉아가 맨날 뭐예요? 아무 먹기도 그죠.
예. 네. 이거는 자살행위야. 아시겠죠? 어. 그거는 자기 유전자 막 끄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완전히 여러분 박차야 됩니다. 차고. 자, 그러면 나의 내면에 무엇을 일으키자? 혁명을 일으키자. 예.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유전자에 대해서.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이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다. 아시겠죠? 선천적으로 한번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 나면 그것이 뭐를 결정하는 거다? 나의 평생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유전자는 운명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전자는 운명이다. 그 운명을 영어로 destiny라고 그럽니다. 자, 유전자가 곧, 그 유전자는 미국말로 DNA라고도 불러요. DNA는 바로 무엇이다? 운명이다. 운명은 destiny. 예. destiny.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왜? 유전자는 운명이다. 운명이라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는 운명이야. 그런데 그게 여러분 변해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유전자가 변해. 환경에 따라서 변해. 우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한국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서 특별히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뉴스 잡지 타임지에 어디에 보도가 됐어요? 예, 표지에. 타임 잡지 표지에 나왔다면 이거는 큰 소식입니다. 이거는 세계를 흔드는 소식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언제냐? 타임지 표지에 이게 언제냐면 2010년. 예, 지금부터 9년 전 1월 18일자 타임지 표지에 뭐라고 났냐? 왜? Why? 그렇죠. 왜? 당신의 your 당신의 뭐 유전자는 DNA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는 운명 그렇죠? 운명이 아닌가? Is not 변질된 나쁜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암에 걸린 것도 여러분의 그 정상적인 유전자가 암 유전자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뭐예요? 아니고 이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변화될 수 있다. 자, 무엇에 따라서 자,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그렇죠? 여러분, new science. New science가 뭐예요? Science는 과학이고, 네, 새로운 과학, 새로운 학문이 등장한 거예요. 최근에 들어왔어. 저도 의과대학 댕길 때 배우지도 못하던 새로운 학문이 뭐냐면 이 epigenetics라는 학문입니다. Epigenetics. 제네틱스. 그러면 이거는 유전자학이란 말입니다. 유전자학.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제네틱스만 배웠어요. 유전자학만 배웠어. 그 구식 유전자학만 배웠어. 그 유전자학은 어떻게 가르쳤게 유전자를? 안 변한다?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는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제네틱스였어요. 그래서 이 제네틱스를 선천성 유전자학. 그게 제네틱스.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학은 선천성 유전자학. 그런데, 예, 네. 여기 이제, 자, 제가 지금 제네틱스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세 글자가 붙었어. 뭐가 붙었어? 에피가 붙었어. 이 에피가 뭐냐 하면, 에피는 후라는 말입니다. 후. 영어로 하면 after. 전후 할 때 후. 그 후자를 왜 붙였냐 하면, 아하!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도 후천적으로 유전자는 또다시 뭐예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기 어떤 분이 박수를 치려고 그러다가 안 쳤어.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저렇게 박수를 치고 싶을 때 꺼진 유전자가 켜진다고. 그런데요, 벌써, 여러분이 박수 칠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유전자 잘 안 켜진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저기 우리, 어머님처럼. 근데 아무도 안 치니까, 못 적어서 안 쳤는데, 저분이 제일 유전자가 많이 켜졌어. 그런데, 안 칠라다가 치면 더 잘 켜질까? 안 칠라다 그러다가 안 치면 더 잘 켜질까? 치면 훨씬 더 잘 켜집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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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유전자가 안 켜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심하게 암 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둠 속에 자꾸 빠져있으면, 내면의 환경이 자꾸 뭐요? 계속 어두우면 유전자가 빨리 켜지지가 않아요. 이 내면의 환경이 빨리 밝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노력이 이제, 뭐부터 하는 거요? 박수부터 치는 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 박수가 잘 안 나오려고 그러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더 세게 일부러 치면은, 안에서 유전자가 착 켜지시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꺼진 유전자가 켜지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이 유전자도 물질입니다. 이게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참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생기면 외부의 영향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도 하고 켜졌다 꺼졌다도 하고 그러기 아주 쉽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꼬불꼬불하게 아주 유연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에너지의 그 영향을 아주 쉽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불러? 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야, 힘내. 이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돼.
가지고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내시려면은 힘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을 내려면은 내가 뭘 받아야 돼? 응? 자. 자, 이게 쇠붙이라면 이 쇠붙이 보고 열 내라 그래봐요. 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없습니다. 열을 내려면 이 쇠붙이가 어떻게 해야 돼? 열을 받아야 돼. 열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해요? 벌겋게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도 이게 활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그 힘을 받아야 돼. 그 힘이 뭘까?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뭘 모를 때는 힘이 없어. 왜 그렇대? 그래서 힘 없어. 그래가지고는 유전자들 다 꺼져버려. 힘 없으면 유전자는 꺼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일이네.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힘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떻게 하면 힘을 받아요? 어?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답을 잘 알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아는 것이 힘이다. 문제는 뭐를 아는 것이 힘이냐? 엉뚱한 거 알면 힘 빠져요, 오히려. 그냥 몰랐던 게 더 좋아. 그게 모르는 게 약이라 그래요. 그런 거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뭐라? 아는 것이 병이다 그래요. 유전자 도로 꺼져. 뭐를 알면 유전자가 켜지는 힘이 되고 뭐를 알면 유전자 꺼져버려. 무엇을 알아야 될까?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오늘 저녁에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 말이 뭐요? 맞아. 저거를 내가 몰랐구나. 정말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빨리 회복이, 더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나도 희망이 뭐예요? 이구나. 그렇군. 그럼 힘 나요, 안 나요? 힘 나죠. 그러니까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 속에 힘이 있거든. 거짓을 알면 힘 빠져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 참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럼 언제 우리는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 때? 선을 베풀어 줄 때.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그럴 때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 켜지죠. 그러니까 진, 선, 그 다음에 뭐예요? 미, 아름다움.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 진선미를 알게. 그 이제 진선미 반대를 알면 유전자 꺼집니다. 힘이 막혀버려. 누가 나에게 뭐요? 진실이 아닌 거짓말로 사기를 쳤어. 힘 빠져, 안 맞아? 여러분의 유전자가 사실은 힘이 빠져서 꺼진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을 우리가 알면 감사하고 유전자 켜지고 힘이 나는데, 이야, 그 참 악하구나. 그렇게 악할 수가 없네. 꺼져, 안 꺼져요? 꺼집니다. 힘 빠져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참 더럽고 하니까 와서 그러면 유전자 꺼져버리죠. 예, 네.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굉장히 이 내면의 느낌에 예민합니다. 이야, 저 오랜 말씀이야. 그럼 팍 켜져요. 아, 속았구나. 네. 금방 꺼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유전자에 총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향하여 뭐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그 힘을 뭐라 그래? 그 힘을 기라고 그럽니다. 기. 특히 무슨 기라고 불러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기. 이것을 생기라고 불러.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왕성한 사람이요? 생기가 왕성하고 생기가 넘쳐. 여러분, 이 생기 없이 병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거 뭐 좋은 거 안 주나? 뭐 약도 없나? 뭐 일어나지 말고. 제일 좋은 약이 뭐예요? 생기요, 생기. 그게 바로 진선미야. 바로 이것이, 이거를 여러분이 공급을 확 받으면, 아, 이제 알았다.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는 꼭 지금부터 날 거야!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팍팍 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선미가 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기가 힘이 빠지는 거, 힘이 빠지는 거를 기로 말하면 기가 어떻게 되는 거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뭐 막힌다고 그래요? 기가 막혀서.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희한한 말이에요. 이런 말은 영어에 없어? 기가 막혀. 나 원참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먹겠네. 죽겠네야.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지고 유전자가 꺼지면 죽을 맛이야. 나 원참 기가 막혀 죽겠네요. 예, 그게 가장 여러분 건강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에다가 뭐를 왕창 공급을 해야 돼요? 예, 이 생기 진선미. 그래서 이 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야, 그 진실을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나도 날 수가 있게 돼 있구나. 유전자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래서 이거를 이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학은 후천성 유전자,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 등장한 거예요, 새롭게. 이거는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학입니다. 그래서 후천성 유전자학을 그 천자가 좀 애매하니까 천자를 딱 빼고,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나타내 보여준다.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냐?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라는 말은 선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의 변화는 우리의 뭐에 달려 있다? 뭐에 달려 있다? 예, 선택 choice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 예, 탁월한 선택. 예. 그리고 박수를 치는 선택을 하셨어. 그렇죠. 그 다음에 박수보다 더 좋은 게 뭐게? 함성. 예. 함성을 지르는. 예. 이야. 보세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유전자 안 켜지면 병신입니다. 반드시 유전자 켜지기도 있어. 이거를 안 하면은 그럼 다른 방법 없어요. 예. 이 방도밖에 없다는 것. 하, 그래서 내가 한번 열심히 배워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 뉴 스타트를 잘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안 선생님, 딱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이게 탁 강의를 딱 들으면 벌써 핵심을 탁탁탁탁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요. 그래가지고 그 기에 제일 주책이야. 야! 제일 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금방 회복하는 거예요. 활기가 넘치게 되고. 그래.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는 이 점잖은 사람인데 주책이 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 주책은 본래 주책이란 말이 나쁜 말입니다. 그렇죠? 술 먹고 뭐예요? 그냥 망나니 짓 하는 게 주책인데 뉴 스타트 주책은 술 주자 주책이 아니고 그 하나님 주님 할 때 그 주자. 그래서 뉴 스타트에서 주책을 부리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는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유전자를 켜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기서 앞으로 정말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면요, 이야 여기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재밌어, 재밌어. 예,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 내면의 환경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유전자가 꼭 같다는 말입니다. 네. 자, 이 두 여자 쌍둥이는 외부적 환경은 꼭 같습니다. 외부적은 꼭 같아.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살아. 옷도 같이 입고, 먹는 음식도 엄마가, 같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고, 같은 유전자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같이 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렇게 변해버렸어. 한쪽에는 기쁨이 없어, 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왜 이렇게 됐냐? 한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을 얘들 밥을 잘 못해줬어. 그 다음부터 저렇게 변해버렸어. 그래서 1년이 지나도 계속 얘는 우울증으로.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린 거예요. 쟤는 소화도 잘 될까 안 될까? 소화도 잘 안 돼요. 네. 밥을 먹어도 저쪽에보다는 소화가 더 안 돼. 잠도 깊이 잘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모든 유전자가 꺼져. 그래서 우울증. 네. 왜 그럴까? 같은 환경에서. 네. 외부적 환경은 같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내면이 달라져 버렸어.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를 않구나. 쟤는 아, 엄마가 그때 아팠잖아. 그래서 밥을 못 해줬지.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한다고. 같은 엄마를 두고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 생각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란 거예요. 쟤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라고 믿었어. 그러나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쟤는 긍정적이고 얘는 뭐예요? 부정적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것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빨리 그것을 씻어내버려야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 유전자 팍팍 꺼져요. 예. 네. 그래서 보세요. 꼭 같은 밥 먹고 꼭 같은 외부적 환경에서 사는 애가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니까. 누가 암도 빨리 걸리겠어. 예. 네. 뻔할 뻔짜요. 꼭 같이 태어나가지고. 뭐의 차이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 뉴스타트에서 나는 지금부터 뭐예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야! 다 결심을 할 거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이게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에 중요한지 옛날에는 미처 몰랐죠. 이제 후성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고부터 우리들의 그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지가 그냥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기야 우리 조상들은 벌써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 한번 화를 내면 뭐예요? 한번 늙는다.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제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나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유전자 유자도 모르고 다 알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환경은 환경인데 무슨 환경이 더 중요하다? 내면의 환경, 내면적 환경.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 내면적 환경에서 여러분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승부를 거십시오. 아시겠죠?
여기서 이기면 여러분 이겨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일본 말로 뭐 건다 그래요? 쇼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응? 네. 여기서 승부를 걸어 가지고. 응?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내면의 혁명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승부를 거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함성을, 자, 내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듣고, 알았다. 참 좋은 얘기다. 뭐 그렇게 고개 끄덕거리는 정도에서도 유전자는 켜줘요. 한 25%. 그래서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알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저거를 믿는다. 믿는다부터 박수가 나오기 시작해. 아시겠죠? 알았다, 믿었다. 그 다음에 믿고 나면 뭐가 생겨?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몇 프로? 25%. 자, 믿는다. 나는 믿는다. 50%. 희망이 있구나. 아, 75%.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약한 박수가 나왔다가 믿는다, 희망 있다 그러면 뭐 박수가 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희망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요? 야, 기쁘다. 내가 오늘 여기 뭐요? 잘 왔다. 기쁘다. 기쁘다 하면, 자, 기쁘다 하게 되면 이제 함성이 나와야 돼요. 함성이 나올 때 꺼졌던 유전자 100%가 쫙 켜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 절대로 부정적인 언사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가 숙소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래도 와서 이러지 말고 이쁘게 수돗물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괜히 그런 말 하면서 내 유전자 끄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 참 이제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 주위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부정적인 면을 너무 강하게 나타내려고 그러다가 내가 너무 유전자 차원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 그냥 적당히 얘기해도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주 선하게, 그렇죠? 진실하게, 진선미가 넘쳐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회복되는 이 뉴스타트가 되기를 바랍니다.